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신문사에 기고한 제 칼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 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야권 후보자들이 재산 관련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논란이 고조되면서 야권의 청년층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사례가 심각하게 보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은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지난 2021년 21억 6천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할 때 20대 자녀가 1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당시 양 후보의 자녀가 약 5년 동안 소득세와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 내역이 없다는 점입니다. 11억 원의 대출을 어떻게 받았는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양 후보는 편법적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사장을 역임했던 공영훈 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역시 재산 자녀들에게 증여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공영훈 후보는요, 과거 성수동의 재개발 구역인 지역에서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고요. 해당 그 주택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 군 복무 중이던 1999년생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증여를 했습니다. 뭐 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입 당시 약 11억 8천만 원이었던 그 주택 가격은 현재 약 30억 원으로 가격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공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서 자녀의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하면서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했다며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인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뭐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할 수 있겠죠. 합법적으로 증여하면 뭐 문제는 없어요. 또한 증여하게 되면 당연히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을 증여한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두 사람 외에도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으로 논란이 된 후보는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 되겠는데요. 서울대생이 많이 사는 서울 관악구 지역구에 출마해 청년 주거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한 박민규 후보는 이 지역구에 오피스텔을 무려 11채를 보유한 채 임대사업을 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우당인 조국 혁신당에서도 재산 증액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후보는요, 최근 1년 동안 재산이 무려 41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박 후보의 배우자인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가 정관 예우를 받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시스템 사건 변호를 맡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사는요, 시스템 측이 이 변호사에게 건넨 선임 비용이 22억 원을 챙겼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유튜브 방송에 나가 가정주부나 노인 등이 다단계 피해를 당한 분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 이분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예방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사익만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마다하는 위선적 행태가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요.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행위는 심각한 민생 현안입니다.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을 대표하고자 하는 공직자 후보자라면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성이 요구가 됩니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